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2시간에 걸쳐서 빈슨 에코렉 특집. 네. 카탈린 브리드의 에코렉. 아, 에코렉.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이 빈슨 에코렉에서 영향을 받은 분화. 했었죠. 네, 다우너 프린스의 분화를 끝판왕. 네, 리뷰를 했었는데, 이렇게 또 특집이. 네. 모이게 되네요. 전설적인 빈슨 에코렉 멀티 헤드 드럼 에코의 부활이라고도 볼 수 있는 에코렉은 12개의 프로그램 셀렉터를 갖춘 하이엔드 올 아날로그 딜레이 페달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펙터가 영향을 받을 경우 이름을 살짝 튀겨주는데 이 친구는 아예 에코렉이라고 그러네요. 나왔네요. 자신이 있나 보네요. 그런 느낌이에요. 수년간의 개발과 연구를 거쳐 탄생한 이 페달은 개발자들도 스스로의 기대를 뛰어넘는 만족했다 이거네요. 페달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에코 사운드를 표현해낼 수 있고요. 눈에 보이는 5개의 컨트롤러 외에도 페달 내부에 3개의 인터널 컨트롤러가 존재합니다. 거대한 빈슨 에코렉의 모든 것, 그리고 다양한 딜레이 타임 세팅 기능을 갖추고도 이 작은 컴팩트 페달 안에 모든 것을 담아냈다라고 하네요. 저희가 이 에코렉에 대해서는 이전 시간에도 분화 편을 보시면은 분화가 우리가 아마 두 편으로 촬영했을 거예요. 네. 에코렉에 대해서 많이 이미 많이 털었죠. 네, 너무 많이 털어가지고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일반적인 딜레이 페달과 멀티헤드 드럼 에코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그렇죠.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원 9V에서 18V 60mAh DC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스웰 딜레이 시그널의 피드백 횟수를 컨트롤한다고 합니다. 피드백입니다. 네. 완전히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한 번에 리핏,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점점 더 많은 리핏 시그널이 출력이 됩니다. 네. 톤 에코 리핏 시그널의 톤을 컨트롤합니다. 12시 위치가 뉴트럴한 가장 자연스러운 톤이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어둡고 두터운 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밝고 얇은 리핏 시그널이 출력이 됩니다. 네. 딜레이 타임 오리지널 빈슨 에코렉 같은 경우는 30ms의 최대 딜레이 타임을 가지고 있었지만 카탈린 브리드 에코렉은 40ms부터 1000ms 범위의 딜레이 타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딜레이 페달과 달리 노브를 돌리면서 실시간으로 딜레이 타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딜레이 타임을 연주 도중에 돌리면 네, 그렇게 되잖아요. 정확히 알고 있네. 이 친구는 실시간으로 돌릴 수 있다니까 그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그죠. 믹스 딜레이 시그널 양을 조절을 하는 노브입니다. 내부 스위치를 버퍼로 조작한 상태에서 페달이 바이패스 상태라도 믹스 컨트롤이 활성화된 상태고요. 반대로 내부 스위치를 트루 바이패스 상태로 해두면 페달이 바이패스 상태일 때 믹스 노브를 조절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하네요. 다음 프로그램 셀렉터 헤드 1부터 헤드 4의 조합에 따른 딜레이 프로그램을 총 12개의 조합 중에서 선택하는 노브입니다. 조합 매트릭스는
저희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진 않고 네. 버즈비 온라인 쇼핑몰래 카타린 브리드 네. 에코렉 상품 설명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12개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뭐 저희가 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짧게 네. 들려드릴 것 같아요. 소리로 듣는 게 더 빠르겠죠. 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페달 케이스 뒷면을 열면 버퍼 바이패스와 트루 바이패스를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가 존재하고요. 기본 세팅은 버퍼 모드 상태입니다. 네. 또 개인 트리머 컨트롤, 모듈레이션 트리머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에코렉 프리앰프의 개인량을 세팅하거나 딜레이 모듈레이션의 깊이를 세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딥 스위치와 달리 안에 있는 스위치를 조작을 하실 때는 전문가와 함께 디테일하게 만지셔야 한다라고 전문가와 함께 네, 나와 있습니다. 조심히 다루셔야 된다는 얘기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부터 네. 클린 사운드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네. 멋있네요. 멋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다행히도 1번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네, 제가 1번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아 저. 그래요? 2번 앰프도 가본다. 브라이트 세팅으로 잠깐 바꿀게요. 네. 한 4번쯤 가보죠. 네. 이건 좀 아쉽네요. 저희가 이 조합을 알고 있었으면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일단은 6번. 그래도 뭐 그쵸? 소리로 듣는 게 제일 빠르죠. 수영장이나 바다를 안 가도 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것 같아요. 9번 가보겠습니다. 9번. 뭐 벌써 난리 났어 그쵸? 지금. 앰프 터지겠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그럼 이거는 아르페지오로 가면 안 되겠는데? 네. 오. 이거는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될까요? 모르겠는데요. 얘는 그게 없나? 혹시 뭐 밟고 있으면 그런 거 설명 없었죠? 네. 없는 거죠? 그러면. 12번 한번 가볼게요. 12번. 네. 믹스를 좀 적혀줘야겠군요. 네. 여기서는 적혀줘도 계속 가는데 가죠. 그러면 잠깐만 있어봐. 믹스를 떠나서 얘를 적혀줘야 그쵸? 되겠구나. 쇠를 적혀줘야죠. 요런 요겐지로 그쵸.
이간지였군요. 다양한 모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독특한 점이 이게 로터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딸깍딸깍 걸리는 게 아니라 술술 돌아가. 감으로.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묘하게 예를 들어서 4번과 5번 사이면 딱 잘라서 4번, 5번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묻히는 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같죠. 그거 한번 시험해 볼까요? 네, 그렇죠. 이게 과연 네. 진짜로 위용 소리가 안 나는지. 뭐야? 해보세요. 이 정도면 나 그래서 위 이건 아니니까. 그렇죠. 나름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인 것 같아요. 돌아오잖아요. 해보세요. 네,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해석한 모르겠네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은총 씨께서 카탈린 브리드의 에코렉을 이용을 하셔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겁니다. 연주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네. 모든 연주를 들어보셨는데요. 요즘에 이 공간계 정말 전쟁터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다들 빡세게들 달려드는 것 같고 네. 정말 양질의 사운드가 쏟아지는 공간계의 시대가 아닌가. 에이지 오브 공간계. 은총 씨 먼저 한 줄 평 네. 주시죠. 아, 제 한 줄 평은요. 꽤 그래도 꽤 잘 만들었다. 아 왜냐면 소리는 좋아요. 네네. 근데 제가 왜 약간 요런 반응이냐면 네. 과연 분할을 대체할 수 있나. 하필 또 빈슨인데 분할 사운드가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심지어 저희가 둘 다 10점 만점이죠. 10점 만점이었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네,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그때 오버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분화가 가지고 있는 그 여기서 에코렉인데 분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꾸. 근데 여튼 분화랑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뭐 좀 다시 좀 다듬어서 한 줄 평으로 말씀드리면 네. 분화 살 돈이 약간 모자르시다면 가슴 아픈 거 아니야? 그런데? 에코렉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이게 네. 못 만든 페달이 아닌데 네. 분화가 너무 말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에코렉이라는 타이틀이 없었다면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이 현대적인 느낌으로 부활한 에코렉이라는 느낌이 네. 강하게 들어서
은총 씨도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나? 네. 저는 이렇게 한 줄 평을 내려볼게요. 에콜에게 사촌 동생 뻘. 약간 뭐랄까 정말 전통적인 에콜에기랑 배틀은 안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분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대1로는 안 될 것 같고 그 약간 그런 닮은 꼴의 조카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분명히 소리는 좋아요. 네.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딱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 좀 더 현대적이고 좀 더 다루기 편해졌다. 맞아요. 그런 느낌이 것 같아요. 강하게 듭니다. 점수를 저희가 한번 네, 드려보도록 하죠. 네. 하나, 둘, 셋. 9.0, 8.5. 8.5. 네, 네. 꽤 높은 점수를 네. 받아갑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8.5 생각하고 있었는데 0.5점을 일부러 더 네. 줬어요. 그 이유는 저는 이 에코렉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굉장히 매력적인 아날로그 딜레이였다라고 평가를 네. 하고 싶고요. 이런 에코렉의 특유의 그 드럼, 멀티 헤드 드럼 사운드를 연출을 하긴 했지만 좀 더 다루기 편하고 현대적인 네. 사운드가 더 많이 녹아 있었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화의 사운드는 진짜로 그때 당시에 그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소름이 많이 돋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양질이지만 어디선가는 한 번쯤은 들어봤던 네,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 가져봅니다. 오늘 빈슨 에코렉 특집 첫 번째 타자 카탈린 브리드 에코렉을 네.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빈슨 에코렉에서 영향을 받은 이펙터를 네. 가지고 나올 겁니다. 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